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는 지금은 배달의 시대. 특이한 것을 배달하는 민족들이 떴다. 어, 내 땅 여기. 존나게 되면서 좋은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배달의 신세계를 눈앞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겨울만 되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배달하느라 눈꽃 뜰새 없다는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래? 저기요, 거기 뭔 일이 있는겨? 여기 지금 무슨 배달한다는데 무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불을 붙이면 뜨거워진대요. 함부로 차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가는 곳에 꼭 필요한 거래요. 따라오실래요? 같이 가요. 뭐라고 해서 가긴 가는디 점점 골목으로 향한다? 어쩐지 정체가 더 궁금해지는데? 그게 바로 연탄입니다. 전주 연탄은행에서 해마다 하는 연탄 봉사가 그 주인공이었던 것. 이날은 기존 봉사자대 전북 장학숙 직원과 학생들까지 모여 연탄 배달에 나섰다. 가는 사랑이 있으면 오는 사랑도 있는 법.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사랑 입으로 쏙. 맛이 어때요? 아, 맛. 아, 할머니가 주신 거라 아주 다네요, 정말. 할머니의 마음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당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 손으로 날라야 하기 때문에 골목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네. 잘해요. 근데 일을 혼자 다 했나 봐요. 아, 네. 제가 다 했고요. 많이 한 티가 좀 많이 나요. 오늘 이렇게 봉사활동 해보니까 어때요? 되게 뿌듯하고 연탄뿐만 아니라 연료에 좀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었는데 되게 보람차게 잘 한 것 같아요. 훈훈한 사람들 덕에 올해 겨울도 무섭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어떤 점이 좀 고맙고 감사하세요? 아, 없는 사람도 도와주신 게 고맙지요. 비 오는 날 더군다나. 연탄 봉사는 앞으로 쭉 이어지니 나눔에 한번 동참해 보시라. 연탄 사랑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일 줄 모른다는 순창. 특이한 도서관 때문이라는데? 대체 어떤 도서관이길래 꼬마 손님들 자진해서 입장하나 했더니 놀이방, 장난감, 볼풀까지 한번 오면 집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아, 이곳은 책이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장난감이 있는 도서관이에요. 장난감 도서관이요? 네. 순창 국민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 존나게 되면서 오랜만에 와서 노니까 너무너무 신나요.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여기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배달이요? 네. 배달이라고나? 마트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배달을 해준다니. 언빌리버블. 주 5회 하루에 2번씩 면사무소로 출동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장난감을 배달한다는 게 어떠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 못 누리는 애들이 자주 이용해주니까. 띵동! 장난감 배달 왔습니다! 친구들 모여라! 안녕하세요. 장난감 반납과 대출이 한 번에 가능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 중 장점. 이런 장난감 배달하는데 어때요? 좋죠. 순창 읍내까지 안 나가니까. 힘들다고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이런 거 다 사주질 못하잖아요.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장난감 가지고 잘 놀게요. 행복을 실은 장난감 트럭은 오늘도 순창을 달리고 있다. 한편 완주에선 때이른 산타가 나타났다. 굴뚝 대신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무언가 준비 중인데 착한 어른들을 위한 선물 공개를 앞두고 한껏 분주해진 현장. 안녕하십니까, 일일 산타입니다. 오늘 봉서초등학교 연주하러 왔는데요, 좋은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완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일일 산타로 나타난 이유가 있을까? 마침 이렇게 예술 산타라는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쉼 같은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들의 연주 시작! 잠시 감상 들어갑니다!
이날 봉서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곁에 영화로 다시 찾아온 퀸의 명곡 말고도 익숙한 멜로디들이 피아노 삼중주로 다시 태어났다고. 연주자도 초대 손님도 대만족한 공연이었다나. 작년부터 소외 없는 예술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된 찾아가는 예술포차와 예술산타. 모두가 예술을 누릴 그날까지 함께해요. 형 관람하시니까 어떠세요? 네, 오늘 선물 같은 하루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을 뿐인데 이렇게 엄마들 위해서 좋은 공연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웠던 것, 행복했던 것, 음악을 들으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에 찾아간 예술산타 공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이 공유한 건 예술만이 아닐 터 뜻깊은 배달을 받아 올 한해도 마침표 알차게 찍었다.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마법.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유일한 마법 아닐까.